안녕하세요. 진안 고원 꿈꾸는 섬입니다. 지금 저희 집이 80% 완성이 됐어요. 지금 안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80% 아닌가요? 아니, 제가 볼 때는 90%인데. 90%? 네, 90%라요. 자, 여기 저희 문도 만들었어요. 자, 뭐죠? 현관문인가요? 네, 현관문입니다. 이렇게 와, 예쁘게 예쁘네. 나비도 있고. 네, 예쁘게 이렇게 됐고요. 들어오시죠. 네네. 네. 지금 막 안에 인테리어 하느라고 좀 어수선합니다. 청소가 뭔지? 아, 그러니까 이거 먼지 다 어떻게 해? 나무 먼지? 이 싱크대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요. 네, 싱크대. 네. 만들고 있고요. 오시죠. 속이 안에가 막 노랑노랑한 것 같아요. 네. 나무 다 원목이어가지고. 문. 방문. 아, 여기 이 자리를 우리 현이한테 뺏길 것 같아. 현이한테 뺏기죠, 당연히. 아, 내가 이러려고 만든 건 아닌데. 현이 놀이터인데 여기는. 아, 현이 놀이터. 현이 놀이터 저기 있는데 여기가 딱 현이 크기에 맞아가지고. 네. 자, 문도 이렇게 예쁘게. 여기 이제 뭐 붙일 거죠? 예, 한지. 네네. 한지 아크릴. 아, 또는 네네. 한지를 발라든지. 한지 아크릴이 낫겠다. 아, 또 해주시는 것. 이건 우리가 발라야 돼요? 제가 발라야 돼요? 아, 그래요? 와, 등도 와, 요즘에는 또 요런 등이 나오나 봐요. 좀 보도못한 등이. 여기 지금 앞에는 지금 싱크대가 들어갈 자리고 지금 샷수도 다 끼웠고. 요거 이 등은 주방등이어가지고 좀 따뜻한 분위기 내려고. 여기가 이제 식탁자리잖아요. 아, 예, 따뜻한. 나 밑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등 할 건데. 했는데? 어? 아, 이 등은 바꿀 수 있어요. 이거 레일을 깔아놔가지고 레일에다가 그냥 뭘 딱 꽂으면은 그냥 그게 등이 돼요. 아. 예, 그래서 등 교환이 아주 쉽게 레일에다가 꽂게끔 돼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이제 푸른 배경이 되고. 예. 그래서 창을 좀 크게 냈어요. 그냥 느낌이 따뜻하네요. 네네. 거의 이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. 아, 저건 지금 그건가요? 가스? 아, 네. 가스통인가요? 네, 이제 그 아. 매연이 없이 네, 깨끗하게 네, 가스. 아, 우리가 난로를 놓을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달 쓴대요. 한번 채우면. 그리고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가스가 떨어지기 전에 와서 계속 충전을 해준대요. 네, 신호를 계속 받아 가지고.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전화 같은 거 안 해도 돼요. 뭐 그게 뭐 그거 항상 밤에 가스 떨어지고. 아, 그거 그게 조금 새벽에 기름 떨어지고 모피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? 추석 날, 눈 많이 온 날, 새벽에, 그렇지. 화장실에서 샤워하려고 하는데, 뭐 이럴 때 꼭, 정말 꼭 그때 떨어져. 근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. 그런가요? 자, 2층으로 올라갑시다. 2층? 어메! 깜짝이야. 아, 그거, 이거. 어? 원인을 찾았어요? 아, 김치냉장고. 아. 그 김치냉장고를 뭐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는데. 어, 안 돼요? 버려야 돼? 아, 이제 A에서 한번 불러야 돼. 아, 네네네. 네. 아, 저 김치냉장고가 2005년도에 산 거예요. 몇 년 됐어요, 그러면은? 16년. 좀 오래됐죠? 민정이 나이하고 똑같지. 2층, 왜 2층 왜요? 아, 여기 제 청소 좀 했거든요. 뭐 아직 이렇게 해서 등 여기도 등 이렇게 달았고. 아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 벽지가 좀 납풀거리는 건 다 뜯었어요. 이런 건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건 냅두고. 자, 이제 여기다가 그 황토 몰탈. 그 황토 몰탈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 이렇게
수남이랑 같이 아, 작업할 거예요. 아, 네네. 네, 수남이가 도와주러 지금 오고 있으니까. 어, 이거는 뭐예요? 스위치? 전기? 아, 이게. 네, 이거 노출로 갈 수밖에 없어서. 아, 이 등을 새로 달았잖아요. 그 아, 아, 그렇구나. 네. 어. 그렇습니다. 잠깐만. 여기도 지금 전기가 와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. 정리를 한 다음에 아. 아, 형님이 한번 더 오시기로 했거든요. 아, 네네네. 네, 그러니까 형님이 한번 더 오시면 여기 정리한 다음에 네. 아, 아, 수남이랑 뭐, 이거 정리를 해야겠다. 뭐, 이거 다 버리는 건가? 묵은 집이 많아요.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되는데. 당신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데. 그러니까. 묵은 집이 많아. 아무튼 제가 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버릴게요. 네네네네. 네.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수남이 데리러 가야 돼. 수남이 오늘 오빠랑 같이 일 많이 할 거예요. 수남이가 자진해서 도와준다고 했나요? 아니면은? 자진해서 했어요. 아,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. 목소리가 별로 툴툴 자기 지금 내렸는데 왜 아빠가 없냐 그 얘기지 지금. 네, 빨리 갑시다. 빨리 나 빨리 가야지. 네.